실물 보니까 참 화면이 훨씬 나으시네요. 화면빨이 되게 잘 받으시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실물이 엄청 낫다던데? 일단 훅 치고 들어오시겠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뽀샵 했어요 뽀샵 했어. 아니, 전문 방송인 같아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4시의 토크쇼입니다. 저는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국제협력과에서 아세안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님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은님 사무관님. 작년 11월 25일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됐는지 그리고 그때 논의된 내용은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는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 특허청장회의는 특허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에 네. 특허의 혁신적인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혁신을 통한 번영,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세안 10개 국가 공동 번영을 상징하는 슬로건을 제작했었습니다. 네, 또 한국과 아세안 각국 특허 창장들이 한데 모여서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또 심사 협력 방안 이렇게 특허를 통한 공동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10개 회원국가는 양자회를 통해 각 개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작년 이 회의 때 혹시 우리 저 최 사무관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작년 12월 26일에는 또 그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또 있었는데요. 자, 우리 특허청은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신남방 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또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의 성격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공동선언문 채택인데 말이죠. 이게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다자간 회의가 있을 경우나 또 양자간 회의가 있을 경우에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공동선언문을 네. 작성하고 합의하고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한아세안 청장에서도 네. 그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10개국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네. 그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지재권 전체 생애 주기,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아우르는 기반을 마련하는 할 수 있는 선언문이었다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특허청은 아시다시피 지재권 분야에서 글로벌 탑5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인가요? 우리 특허청이 제안한 안건 대부분에 아주 그 상당히 그 우호적인 반응을 또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시안 국가들이 우리 특허청의 지재권 환경에 강한 신뢰를 또 보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성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맡은 우리 저 최 사무관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대표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청은 아세안 회원국 대상으로 지적권 교육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각각 지적권 제도 차이도 좀 있고 또 지적권 분야 인프라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분야는 한국특허청의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특허청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게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청이 갖고 있는 좋은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세안과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 지원인데요. 우리 네. 청은 다년간의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재가공해서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맞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0개 회원국들이 원격지에 있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안을 마련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이카 지원을 기금을 지원받아서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코이카 연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재권 공무원들, 각 10개 회원국의 지재권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심화학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청에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IP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교육협력의 사전 단계가 향후에는 IP 트레이닝 센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협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특허청의 교육 콘텐츠는 정말 자랑할 만하죠. 네. 자, 사무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달 그 오스카 사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콘텐츠 또 광고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재권 분야는 또 세계 탑5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적인 IP 교육 콘텐츠가 아세안 국가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 저 내셔 특허청입니다. 해외 지원도 해준다. 그것도 한번 선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협력의 툴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뭐 유튜브도 한번 저희들이 네, 또 주도를 해야 되겠지요. 네, 네. 아세안 국가 회원국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네. 피드백이 좋고 네. 또 굉장히 참여도, 소응도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은 몰라도 뭐 리액션은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교육 내용이 어차피 그 우리가 아시안 국가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우리 기업이 이 아시안에 진출했을 때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들의 그 지재권 확보와 보호를 위한 그런 논의 내용도 있었다면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사용자, 우리 기업인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은 빠른 심사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 내에서는 아스펙이라는 다자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스펙이라는 심사협력 프로그램 경우에는 일국에서 심사 결과를 다른 나라에서 활용해서 그 심사 결과를 활용해서 빠른 권리를 주게 되는 그런 심사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네. 10개국만의 심사협력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보다는 우리와 함께, 우리 청과 함께 10개 회원국들이 또 다른 심사협력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특허청이 제안을 했었고요. 네. 또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들이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심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올해 안에 그 심사협력 방안에 대해서 아마 제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 사무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그 미국, 중국과 함께 그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동일한 발명을 특허 출원한 출원이 결국은 이제 교차 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인이 해당 공동심사를 신청할 경우에 양국 심사관은 서로의 그 선행기술 그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서 이제 심사하고요. 다른 출원보다 또 우선적으로 또 신속하게 또 심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그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서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등록되어서 또 안정적으로 또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비슷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도가 한 아시안 국가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그 각 아세안 국가와의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자랑을 해 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 중에 그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한다면 한국과 캄보디아가 체결한 특허 효력 인정 협력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등록 특허 효력 인정 제도라는 것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해서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출원인은 한국에서 등록되었다라는 증빙 서류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특허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3개월 내에 빠르게 특허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1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1월 21일에는 이 특허 효력 인정 협력에 따른 제1호 특허증을 수여하는 행사가 캄보디아 장관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무관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특허 효력 인정 제도. 요 제1호 특허증 획득한 업체가 바로 웰스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웰스바이오는 지난번 저희 또 내시 특허청에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서 안전하게 그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단키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 개별 국가는 이러한 심사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요. 네. 작년 열렸던 한 아세안 특허청장회담 양자회를 통해서 브루나이와 라오스 이렇게 두 나라와는 이러한 특허 효력 인정 협력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네. 지금 현재 문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라오스와 브루나이와도 협력을 체결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브루나이하고 라오스까지 네, 그것도 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세아는 6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 세계 5대 경제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지요. 자, 이번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회원국별 그 지재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회원국별 맞춤형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활발한 투자와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그 지재권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지재권 선진 5개국, 이른바 IP5라고 하지요. IP5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재권 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은님 사무관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